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네 토요일 오후 잘 쉬고 계시죠? 예 지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다 대상 경제 분석 은 공부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하야 합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고 오직 공부뿐입니다. 필사 직생의 각오로 이 위기를 넘습니다.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하고 를 건강을 챙깁니다. 예 지금 아이들 후원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다른 쪽에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적선지가 필요 여경하고, 적불선지가 필요 여왕이라, 1대 10의 법칙, 거거거 중지하고, 행행행리 각이라, 오직 향할 뿐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부모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공덕을 많이 사십시오.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문의하시면 되고, 현재 1236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 자, 그래서, 어, 이번 주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광고 시청, 커피 후원 많이 해 주셨습니다. 멤버십 후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 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음,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저번에 이제 소개해 드렸던 건데, 현재 경제의 흐름이죠. 지금 물가 갖고 난리 치는데,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뭐죠? 예. 네, 파산 기업수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실업도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산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언제 이후로? 예, 네, 2010년 이후로. 그러면, 자, 실업과 파산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경제가 좋다, 나쁘다. 예, 네, 경제가 안 좋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현재 주식 시장은 경제를 반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뭐죠? 거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산 기업수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앞으로 어, 이게 이제 더욱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경제는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연체율입니다. 연체가 뭐죠? 네, 돈을 빌렸는데 못 갖고 계속 미루는 게 연체죠.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죠.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 서프라임, 아, 저기, 팬데믹 때도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쭉 내려오다가 에, 작년 3분기부터 저점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만약에 실제로 연체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다? 에, 둘 중에 하나죠. 돈을 찍어서 막든 아니면 그냥 놔두든 근데, 지금 현재 연준 돌다 가리들이 돈 찍을 여력이 될까요? 돈을 찍는다는 얘기는 하이퍼로 간다는 얘기고, 하이퍼로 간다는 얘기는 전 세계 공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상황 예 주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드에서 인기 시리즈 보시면, 어,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또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 금리차 이 지표는 확실하게 뭘 나타낸다? 네, 침체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역전된 이후에 침체 역전된 이후에 침체 역전된 이후에 침체 네, 지금 역전되고 있었죠 지금은 현재는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미디어는 경제 괜찮다 증시 빵빵 잘 올라간다 뿜뿜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이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가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네. 그죠? 예. 거의 7% 가까이. 그죠?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부동산 쪽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예,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아마 한 차례 정도 더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올리고 나서 이제 동결시키고 상황을 지켜보겠죠. 그래서 낙컴법을 자, 그 다음에 대부자업 사태, 그다음에 리먼 사태, 그다음에 요때 팬데믹. 이게 결국엔 무슨 얘기냐? 금리는 내릴 건데 금리가 내려가는 그 시기를 보면 다 침체에 빠졌죠, 맞죠? 그러면 고정되고 조만간 그러면 금리가 내리기 전에 증시는 어떻게 될까? 그거는 네 주식시장에다 물어보면 됩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laughs> 에,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거죠. 아 총자산, 아 이것부터 먼저 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어때요? 예, 이게 역대급이죠. 예, 10년하고 3개월. 그래서, 1980년대 이후로 이렇게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이게 엄청난 위기를 얘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다. 잘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총 자산을 보면, 네 연준이 이제, 어, 지금 어떤 정책이냐, 지금 다시 멈췄어요. 네, 내려오다가, 예. 네, 지금 무슨 얘기냐? 겁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3조 달러를 큐티를 하려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못 하고 있죠. 예, 네, 왜냐? 터질 것 같으니까. 이게 연준 총자산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예, 네,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연준애들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은 뭐, 그다음에 M2가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동성이거든요. 시중 유동성이 계속 줄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경제는 계속 나빠지는 모양새다. 증시는 계속해서 오르는 착각에 빠져있다. 몇몇 종목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 트리플 a인데 4.6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만약에 5% 넘어가는 상황 간당간당하지요. 네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5%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침체로 갈수 있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작동이 될 것이다 잘좀 보시고 자그 다음에 트리플 B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Fallen Angel이라고 해서 지금 회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냐 어, 지금 투자보다는 빚 갚는데 디레버리징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왜? 이게 이제 강등이 되면 무서운 일이 생기죠 네, 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5.7%. 이거 6% 넘어가면 골 때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잘좀 보세요. 예. 네, 심각합니다. 폴론 엔젤. 자, 그다음에 어 요거는 이제 하이힐드 정크 등급인데 예, 7%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 무시무시한 얘기고요. 야, 그다음에 에, 트리플 C죠. 18.84. 좀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무지하게 고급입니다 그래서 아까 파산 얘기를 제가 왜 했냐? 이거. 이게 하이일드 정크 본드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체크를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주식 시장에서, 자, 11,640개인데, 일주일 전에 11,650개 정도였어요. 지금 10개 회사가 없어졌는데, 지금 요것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큰 변화가 있으면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만 2.9조 달러, 2.5655 어, 달러,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애들은 헬렐레.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왔는데 요건 거품. 그러면 얘네들 외에는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예. 골 때리게 되는 거죠. 뭐잘 보셔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거, 요, 요 개수 요거 11640, 11650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11500, 11300, 400 이렇게 되면 제가 요거를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퀄컴입니다. 닷컴 버블 때 1년 만에 폭등, 그 다음에 폭락, 50%. 얘도 1년 만에 폭등, 지금 폭락 중. 그래서 지금 현재 50% 가까이 빠진 상태고, 예.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대세 하락이죠. 네. 몇몇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시스코 시스템즈, 닷컴 버블 때 상징적인 주식이죠. 올랐고 완전히 또 폭락을 해버렸죠. 한1년반 만에 네, 이런 상황이고요. 자, 애플 보시겠습니다. 애플 고점이 증가했어요. 네, 대단한 주식이죠. 네, 버블이고 근데 지표는 다이버전스. 조만간 개 폭락. 예, 네, 기다리시면 돼요. 네, 지금 이렇게까지 얘네들이 이쪽으로 돈이 몰렸다. 예, 네, 그럼 뭔가 쫓기는 거죠. 잘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재탕이에요. 딱한 법을 때한번 해먹고 또 해먹죠. 그런데 이거 폭락 이후에 자 어, 얼마? 16년 만에 회복을 했어요. 이 고점을. 이번에 폭락이 오면요. 예, 그건 이제 봐야죠. 어, 회복을 할수 있을까? 아 그래서 얘도 지금 다이버졌어 무시무시하게 내려갔고 어제 여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 존다 마이너스 때 예, 애플만 좀덜 빠졌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5% 가까이 다 빠졌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자, 그 다음에 구글은, 네. 거품을 만들었지만, 지금, 어때요? 61.8% 부근에서 머물고 있죠. 고점, 저점, 되돌림, 61.8%. 다르죠? 앞에 있는 두놈하고. 자, 아마존 똑같습니다. 고점, 저점, 되돌림, 38%. 예. 네. 지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빼놓고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상적인 되돌림이고, 이제 폭락만 남은 것 같다. 엔비디아 예, 네. 지금 미쳤죠 얘는 살짝 예, 네.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잘 보셔요 그래서 어때요 고점이 증가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 곧 폭락을 할 것이다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때의 모습이 누구랑 닮았다 아까서 시스코 시스템스 그 다음에 퀄컴 이렇게 이런 걸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 계속 영원히 갈 것이다 예, 그런 개소리들은 안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 개소리죠. 이런 버블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회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예, 이거는 완전 거품이에요. 세력들이 만들어놓은 거고 이 폭락은 처절할 것이다. 자, TSMC가 아니라 테슬라 예, 반등이 세죠? 예, 50% 고점 저점 50%. 자, 근데 여기다 투자를 해요. 단기적으로는 상관없지만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그것도 개소리죠. 잘 보시고요. 어제도 올랐습니다. 아주 대단한 주식인 것 같고, 잘 보시고요. 자, 버크스 헬스웨이, 버핏 할아버지, 네, 회사죠. 그래서 지금 고층까지갈 요량으로 가는데, 한78% 되돌렸고요.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세력이 붙은 것 같아요.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순 앤 전순, 지금 하락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일단 머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메타. 와. 페이스북이죠. 저점 고점 되돌림 얘도 그 테마로 올라섰는데 과연 더 이상 갈, 갈 것인가? 61.8%자 거래량이 점점 줄단 얘기는 매수세가 준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TSMC 보시죠. 네 고점 저점 되돌림 61.8%더 이상 상승은 무리다. 그러면 자 얘는 삼성전자와 연관이 많고 자 a b 자, C파동이 작동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버블 붕괴의 현장에서, 제가 볼 때는, 네, 주의관에 온거 맞아요. 잘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주봉을 잠깐 좀 보시면, 쇼링 스타, 예, 네, 안 좋은 흐름이죠. 안 좋은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거 좋다고요? 예, 네, 그래서 A, B, C파동 끝나고 지금, 내리꽂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마트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버티고 있으니까 고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텐센트 자 하락 반등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흐름 네 여기 20%왜 써놨죠? 자 이런 역사적인 고점에서 20% 빠지게 되면요 무조건 트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반등을 먹으려고 들어간다 그 정도 실력이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반등 먹고 나오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지켜보면 된다. 그 다음에 j p 모가 네 헤드 앤 숄더 패턴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얘도 와리가리 하는데 이거 헤드 앤 숄더 패턴 걸리면 예 폭락 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대략 한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냐면 한40 달러. 예, 그러니까 어, 리먼 때 저점까지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 자, 은행들 보면 은행들 다 폭락했네요 자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더 안좋죠 그림이 네, 계속 하락 추세이고요 얘는 거의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대형은행 중에서 하나 터져 버리면 예, 금융위기는 또 온다 이때처럼요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리 예, 얘도 50% 넘게 폭락 예, 얘도 이제 구제불능 자, 웰스파고도 지금 문제가 많죠 예. 그 다음에 골드만 양말 예, 조금 버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머건 스탠리. 좀 버티고 있죠. 대형주들은 좀 괜찮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소형주들이 은행이 문제가 됐다. 중소형주는, 중소형주 은행은 혈관, 혈액과 같다. 결국엔 뭐야? 걔네들이 막히면 신용 경색과 중소기업들의 파산의 연쇄 파산. 그래서 파산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면 골 때리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죠. 철저하게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홈 디포즈. 홈디포 어때요? 네. 더 이상 못 가고 있죠? 거점, 저점, 되돌림 50%,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파이널을 기다리고 있다. 민스키 모먼트. 자, 상승과, 자, 현실 부정하고 지금 내려올 준비 확실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대비하셔야 된다. 단기 투자는 상관없고, 단기 투자를 잘 해보면, 네. 글쎄요. 도움이 될까요? 자, 이게 앞으로 미래의 우리 주식시장의 모습이다. 주식의 모습이고요. 빠바입니다 80%가 빠졌고요. 회복이 안 되죠?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세 가지 여러 가지 지표들 보시면서 자, 반등을 먹으러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소량을 갖고 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네. 대세 상승, 이런 상승은 아니다. 이런 상승은 아니다. 보세요, 주식들이. 이런 상승인가요, 지금? 아니잖아요. 이런 상승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이렇게 증거를 대면서도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 예. 네. 자, 이런 상승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상승이 제한이 되고 머물러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빗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죠? 예. 네. 상승이 제한되고 거래량 줄면서 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 얘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laughs> 얘만 이상한 겁니다. 이게 버블이라고 하는 거고요. 광기죠. 광기, 광키. 그거 봐요. 지금 아마존도 더 이상 못 가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일로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61.8%딱 걸리잖아요. 그죠? 이런 상승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착각을 하게 만들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그래서 착각은 자유, 각자 포지션대로 가는 겁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자 시스코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예, 엄청난 트리거로 인해서 이런 이런 현상들이 생길 것이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중요한 거는 자 달러 인덱스인데 랭코 차트인데 일단은 바닥은 다지고 있습니다. 과연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근데 만약에 이번에 미국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해서 뭐 학자금 뭐 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되게 되면 달러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과연 달러 약세를 용인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원유 보시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경기 침체로 가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을, 어, 보셔야 되는데 금은 네, 계속 고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금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잘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다 본다. 필라델피아도 지금 반등이 아, 되게 세게 나왔다. 쌍봉 형태로 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 다우 보시면 다우도 지금 네, 고점 부근에 머물고 있고, 반등 고점, S&P 500은 반등, 자, 61.8%, 자, 나스닥도, 자, 어때요? 네, 61.8%. 그래서, 지금 특수지표 종류하고, 자, 하나씩 보시면요. 다시. 자,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101, 100, 여기서 머물고 있죠. 지금 둘레, 6개월 동안 이러고 있죠. 자, 내리긴 싫은 거예요. 달러 강세는 유지하고 싶은데, 돈은 계속 풀고 싶고, 아주 탐욕이 아주 끝판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얼마나, 어, 뚱땡이들 마냥, 어, 얼마나 탐욕이 심하면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느냐. 좀 보시고 자그 다음에 원유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어, 상황을 좀 예의주시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네, 금을 보시면 금이 어때요 네 금은 계속해서 요 양봉 3월달 양봉을 계속 지키는 모습을 보이시죠 상승 추세로서의 확실히 전환이 된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음 지금 네, 필라델피아 자 얘가 고점저점 어, 78% 까지, 거의 쌍봉 수준까지 왔고, 어, 지표로 보면 상승 추세라고, 예, 여겨질 정도로, 실제로 기준선 전환선 위에, 후행스팬 캔들 위에, 좀더갈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고점까지. 한번, 쌍봉에까지도 열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우 보시면, 자, 다우는 둘, 넷, 여섯, 여덟. 8개월째 지금 박스권이에요. 자, 왜 박스권일까요? 여기는, 소위 말해서, 굴뚝 애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업이익이 막 늘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스권 가는 겁니다. 예, 정직하죠? 포잉스팬 캔들 몸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을 잡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120년의 고점입니다.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는 잘 보시고, 자,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S&P 500입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는 고점, 저점, 되돌림 61.8%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얘가 더 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기업의 이 EPS죠. 네, 이런 것들이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장기전망 EPS는 지금 네, 증가하는 게 아니라 왕창 폭락하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상승은 아까 몇몇 기업들,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애들의 상승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ACD 같은 경우는 다른 지표는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데 MACD는 아직까지도 음의 영역이다.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 자 그다음에 나스닥을 보시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고점 저점 되돌림 61.8%에요. 그러니까 MACD 예, 상승 전환으로 되 있고 지표들도 상승 전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자프행스팬 캔들 밑에 있죠 앞으로 요 방향성을 잘 보시고 자 주봉을 보시면 자 구름대 벗어 났구요 자 과매수 구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만간 조정을 보일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이거죠 자 a파 자 b파 인데 자 그러면 이게 좀더 가냐 마냐 그 기로에 있구요 지표들을 보니까 지표는 과매수 죠 그러면 조만간 에, 단기적으로라도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하락하는 네, 이런 형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아, 대단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연히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 캔들 위에 계속해서 상승의 모습인데 파동으로 보면 딱 걸리는 위치에 있다. 잘좀 보시고 어제 일봉에서 다 클라우드 카바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뭐죠? 네, 지표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 네, 고점 형성을 했고, 자, 요거 다이버전스 생기면서 지금 요렇게 돼있죠. 다클라우드 커버.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 요 지표 하나 좀 보겠습니다. 아, 윌리엄 퍼센트 D인데, 자, 어때요? 네. 지금 여기가 언제냐? 아, 5월 11일부터, 그 다음에 여기가 4월, 3월. 그죠? 네. 그러면서, 여기 지금 과매수 구간에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자 이프죠. 자 지금 과매수 구간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언제냐면 작년 8월 경이죠. 예, 네, 그죠? 작년 8월 경에서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위치에 있어요. 똑같은 위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 위치에 있을 때 만약에 이 앞전 여기서처럼 4월 달처럼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온다 라면 이번 흐름은 예,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대비 철저히 하시고 왜? 다 과매수입니다 다 과매수 그래서 조만간 단기적으로라도 큰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등 고점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킬러시가 작동될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시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위험 구간에 와있고요 지금 4업을 해서 비이성적인 몇몇 종목들에 의한 상승으로 인한 지수 상승이 상당히 하락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이젠 거의 끝에 와 있다. 한번 이번에 폭락도 잘 즐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아무튼 이번 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커피 후원과 멤버십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네, 라이브가 없고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주에도 건강하게 라이브 때 뵙겠고요. 다음주도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